나의 작은 아기루크. 오늘도 놀아달라며 대걸레를 휘두르네. 오늘은 참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 메그너스의 사랑 교실. 때로는 직진남이 먹힌다. 상대방의 연애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걔는 씨발 이게 세상 젖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씨발. 그래 안 그래?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보통 남녀 관계엔 밀당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이쁘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로지의 밀당에 알고도 당해주는 센스. 물고 더블로 캬!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얘네 씨발 이 세상 젖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 개. 물고 더블로 캬! 가끔은 깜짝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아기 시세나,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여의범. 물고 더블로 캬!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장 남전동 살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그래 안 그래?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에 많은 관심은 국룰입니다. 오늘 머리 되게 잘 됐다. 그 스타일이 무슨? 때로는 상대방이 오늘 내가 필요하다고 앙탈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호응을 해줍니다. 내가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너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그땐 나도 쑥. 매력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물고 더블로 캬! 받아줘. 나의 작은 오토바이. 캬! 깜짝 이벤트는 한 번만 하면 변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주면 효과적입니다. 생각나서 하나 샀어.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점점 묻고 더블로 캬! 묻고 더블로 가게 되겠죠. 묻고 더블로 가고 묻고 더블로 가고 그걸 또 묻고 더블로 캬! 그럼 드디어 고백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끔 경쟁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로비로 보내줍니다. 캬! 묻고 더블로 캬! 묻고 더블로 캬! 나의 작은 아기 생나. 가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진이 나를 싫어해서 항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비로 보내버리든지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묻고 더블로 캬! 묻고 더블로 캬!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얘는 씨발 이 세상 젖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 개. 그래 안 그래? 경쟁자보다 빠르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묻고 더블로 캬! 필살 고백 멘트. 지금부터 알려드릴 멘트 끝에
좋아해만 붙이면 됩니다.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면서 감동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너가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킬까? 넌 정말 별로야. 내 마음의 별. 나 요즘 클럽 다닌다. 너의 팬클럽. 너 정말 징하다 징해. 어메이징 컷! 지금 너 때문에 비가 내린다. 심장마비 컷! 야, 너 내 꿈에 나오지 마. 될까봐 눈을 못 뜨잖아, 씨바. 너는 밖에 나오면 안 되겠다. 보석인 줄 알고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너 절대 경마장에 가지 마. 너 예쁜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오니까. 진심으로